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잠시 후에 브리핑이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은 총선 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법에 따라 11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대통령실이 거부권으로 맞서겠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화와 타협은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라면서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에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재임 2년여 만에 14차례나 거부권을 남발한 대통령실이 대화와 타협을 내세우는 건 뻔뻔한 자가당착입니다. 야권 192석은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권력 오남용을 멈추고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성남 민심의 결과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을 힘자랑으로 치부하는 건 민심 불복종 선언이자 총선 결과 불복입니다. 지금 여당이 보이콧해야 할 대상은 국회가 아니라 용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뽑은 건 국민입니다. 용산만 바라보며 국회를 포기하는 건 안타깝다 못해 한심할 지경입니다. 민생과 안보는 내팽개치는 겁니까? 일하지 않겠다면 세비도 다 반납하십시오. 민생과 안보 모두 비상입니다. 국민의힘이 쉽게 버리는 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저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어불성설에 흔들리지 않고 할 일을 하겠습니다. 국회를 정시 출발시켜 민생을 살피고 민의를 받들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하겠습니다. 산자부가 지켜야 할건 액트지오가 아니라 국익과 공직자 윤리, 그리고 자긍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액트지오를 지키려는 산자부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쏟아지는 의혹을 해명하지 못해 말을 바꾸는가 하면 거짓 해명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개였던 자문 입찰 참여 업체가 차고였다며 3개로 정정되었습니다.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은 미국 회계사 실수랍니다.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해 리스크가 크다는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의 문제적 발언은 번역상 오류로 둘러댔습니다. 국민 열세가 수천억 들어갈 사업에 착오와 실수와 오류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통상 자원부가 이렇게 무능하고 엉성한 조직이었습니까? 애당초 정부는 장래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사 합병 때문에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가 50% 조관권을 포기하고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입수한 보고서에는 하이 리스크, 즉 사업성 부족한 위험 부담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맞는 해명이 하나도 없다 싶을 정도입니다. 정부의 오류를 감싸느라 전전긍긍하는 건 비단 산자부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제기된 각종 의혹에 공직자들이 앞장서 거짓말을 하고 억지 주장을 내세워 국민 불신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들의 위증이 확인된다면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겁니다. 거짓 해명의 과오는 고스란히 공직자 몫이 될 겁니다. 산자부가 지켜야 할건 액트지오가 아니라 국익과 공직자 윤리, 그리고 자긍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원구성을 국회법에 따라 마무리하고 석유 시추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따지겠습니다. 국민 혈세 수천억 원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의심스러운 부분을 낱낱이 검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